아, 음악이 심상치 않은데. 꽃을 키우는 분이신가요? 야, 반갑습니다. 야, 오늘 건강 달인으로. 저는 소유진 엄마 이성애입니다. 몸 관리는 달인보다 한 수 위,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소유진 어머니의 건강 관리 비법. 소유진도 깜짝 놀란 노하우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어머님, 갑자기 체중계를 왜 재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 긴장을 하죠. 3에서 55를 왔다 갔다 해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거 조절했어요, 옛날 평생. 소유진 씨가 어머니를 확실히 닮았네. 닮았네. 많이 닮았어. 아침마다 주스를 갈아 드십니다. 사과? 2년 가까이는 계속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배가 쏙 들어간 건 느껴요. 그래서 아, 이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꾸준히 그냥 아침으로 해서 먹어요. 누룽지 커피가 좋다고 커피 먹을 때 엄지의 제왕에서 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커피에다 누룽지 다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거 다 따라서 잘해요. 야, 엄지 애청자시네. 역시. 역시. 아니, 실제 따르면 건강해져요. 맞아요. 어, 서장하세요. 지금 웃고 계신 거. 네네네. 뿌듯합니다. 아, 저렇게 아침을. 아침밥.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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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주들 왔네. 우리 애기들 왔네. 아이고. 여기 빼고 다 왔네. 아까 할머니 건강하다는 손녀가. 이거 가져왔어? 누가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핀 꽂아줬어? 엄마. 아이, 그랬구나. 이름이 뭐예요? 나도 우리 공주님. 몇 살이에요? 학교 가자. 아이, 귀여워. 진짜 강아지네, 강아지 그냥. 네. 아, 애교도 엄청 많더라고. 엄마 친정 간다고 남편이 엄마 맨날 채식만 한다고 고기 좀 드시라고. 사이가 최고네. 와, 맛있는 거 가져왔다. 아, 사이가 큰 선물 보네. 클러스다, 그거. 맛있게 잘 먹을게. 엄마가 야채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고기도 좀 드시라고. 친구 만나러 가면서 야외 간다 그러면 진짜 친구들하고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럼 다 해서 싸줘요. 뭐 그런 사이 없을 거예요. 자, 밥 해줄게. 좋아요. 보리, 순 보리하고 팥, 생팥하고 넣고 강황을 조금 넣을 거야. 근데 이게 많이 넣으면 냄새 너무 나는데 조금만 넣으면 색도 노랗고 애들도 잘 먹고 몸에 좋더라고. 달인의 건강 비법은 역시 먹는 것부터 다르다. 강황밥 완성. 맛있겠다. 자, 겉절이를 해보겠습니다. 김치 달인은 아닌데 달인 같네. 자, 죽을 먼저 쏘놨어요, 육수에다가. 여기다가 배, 이건 무, 그다음에 이거는 양파입니다. 액젓입니다. 고춧가루도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하얀 이 재료가 굉장히 빨개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했잖아요. 아, 맛있겠다. 이야, 아우, 시원하겠다.
우리 백 선생님이 장모님을 닮았나? 아, 전 정말 옆에서 저 너무 신나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친구들이 내가 엄마가 김치 했다고 그러면 다 줄을 서거든요. 그래갖고 친구들을 위해서만 따로 김치 담가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막 다들 너무 좋아해서 먹을 때마다 문자 와요. 내가 막 상추를 많이 먹는다고. 상추 할머니 상추 몇 장 먹는지 보여줄까? 둘, 세 장, 네 장, 다섯 장이야 상추. 여기 마늘도 하나 넣어. 응? 그리고 이제 된장을 넣어. 그것만 먹어? 응. 그거가 완전 맛있어서? 할머니 봐. 그 미안하게 상추 지금 몇 개 들어갈게? 5개. 봤어? 나도 먹어볼까? 그럼 5개? 안 많아. 이건 뭐 크지도 않는데. 또 말만 잡혀. 이만큼. 크다. 근데 저거 다 들어간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중간에 끊었어. 염소 같지? 염소. 아이고야. 배부르지? 너무 많았나? 나 그냥 쏙 들어봤는데. 나 배추 이런 것만 보면 막 식욕이 돋아. 먹고 싶어가지고. 정말 생각보다 야채를 많이 드세요. 정말 좋아하시고 진짜 진짜 많이 좋아하세요. 아우, 우리 남편이 쌈밥집을 해서 얼마나 좋은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엄마랑 같이 운동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왜? 아우, 어머니 파워 너무 빨라요. 걸음이? 걸음가리가 빠르시네. 엄마! 엄마! 잠깐만! 세다! 아이, 뭐 젊은 것이 못 쫓아오고 그래. 아, 엄마 너무 빨라. 빠르지? 아니, 왜 또 뒤로 걸어, 이번에는? 걷는 거는 내가 봐도 좀 빨라. 오, 잘 걸으신다. 뒤로 걷는 거 쉽지 않은데. 아니, 진짜 걷는 거 빨라. 야, 69세인데, 진짜. 그러게, 뒤로 걸으면 무릎이 전혀 무리가 안 가. 아, 진짜? 어, 어울려. 근데. 나도 가볼까, 뒤로? 응, 응. 아, 그럼 앞꿈치부터 닿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걸을 때랑 반대니까 진짜 무릎을 안 쓰고. 그렇지. 다른 데들이 자극이 된다. 맞아, 맞아. 딱 그거야. 아니, 엄마가 잡아주니까 잡아... 그러지. 어디 딴 데 가서는 절대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겠는데. 아, 근데 좋았겠어요. 엄마랑 이렇게 손잡고 서로 눈 쳐다보고 이렇게 아니, 걷는 거. 아니, 얼굴에서 한 번도 미소를 떠나본 적이 없어. 신랑이랑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마, 하지마. 왜? 네? 더 낯설어. 뒤에 뭐 있어도 얘기 안 해줄 거지. 그렇게 하지마. 디저트로 요 고구마도 구워놨다니까. 엄마! 어. 이거는 주식이 아니고 간식. 간식으로 고구마 큰 거 아니고. 와, 간식으로 이거를. 이거 한 끼다, 엄마 한 끼.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주식으로 거의 먹어. 우리 애들도 주말에 할머니랑 뭐 했어? 이러면 고구마 먹었어. 얘기. 짱 건강하는 건 아니지만 딱히 아픈 데는 없으니까 건강하지. 아니, 보기엔 너무 건강해 그냥, 보이고 우리 엄마 진짜 너무 동안이고 너무 좋지. 근데 검증받고 싶은 그런 느낌? 딸로서도 이제 엄마가 막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살래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과연 진짜 몸도 건강한가? 또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소유진 어머니의 건강관리 점수는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유진 엄마 이성애입니다. 아유. 저를 건강 달인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아유. 아이고, 그러셨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 69세면 내년에 7순이시라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피부에 잔주름도 없으시고 미소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타고 내신 거예요? 메이크업 했어요. 아니,
뒷걸음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네. 놀랍지만 예. 저는 지금 이제 척추뼈의 꼿꼿함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생활 습관과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지 대단하십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 인생 목표가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건강하자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무릎 건강 달인을 저희가 그 엄지회장에서 직접 오셨는데 아, 검사 결과가 그 직접 좀 보셨던 이수찬 선생님 결과 어떻습니까? 아, 일단 정형외과 의사인 제 무릎의 엑스레이 MRI보다 조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일단 무릎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MRI를 보면 오른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이 약간 퇴행성 변화가 와 있기는 합니다만 근육과 인대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뼈 연골도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증도 없고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체중 관리를 정말 우리 어머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체중 관리가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과체중의 경우에 무릎 골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 비해서 1등급 비만은 약 3.1배, 그리고 2등급 비만은 4.7배가 높았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아까 어머님 자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으셨던 그 고수의 향이 나거든요. 어머님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나 걸으시나요? 하루에 보통 안 걸으면 사실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를 일주일에 네 번 가는데 한 번 가면 네 시간 칩니다. 근데 하루에 만 4, 5천 보 되더라고요. 우와, 만 보 이상 걸으시는 거네. 그런데 보니까 걸으시는 것도 우리 수유진 씨보다 죄송하지만 더 빠르고 민첩한 정말 빨라요. 그러니까요. 속보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맞죠? 제가 저번에 파워워킹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0일 만에 2kg를 뺐는데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 걷는 걸 딱 보니까 거의 어머님 아까 걸으시는 속도가 시속 거의 6km 정도 파워워킹이 그 정도 속도로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빨리 또 걸으시는 게 또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면서 또 좋은 근력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엄지 선생님들이 골라주셨습니다. 이성희 어머님의 그린카드, 레드카드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린카드부터 어머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린카드 건강한 습관 찾아볼게요. 자, 그린카드 짜자잔! 건강한 무릎의 비결 대공개! 그린카드 짜자잔! 네, 걷기 3종과 저염식단. 걷기 3종? 3종은 뭐예요? 아까 속보 있었고. 뒤로 걷는 거가 이제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그리고 또 까치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치발로 많이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골고루 걸어요. 까치발 걷기가 좋을지 이건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그러게요? 까치발로 걷는 걸 저도 종종 하는데요. 특히 계단에서 까치발로 이 종아리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까치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복근도 같이 좋아지죠. 자세를 바르게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도 좋아지고 아킬레스건도 아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발가락에도 조금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는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뒤로 걷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이제 발 앞쪽이 지면에 먼저 닿기 때문에 무릎에 주는 충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릎 관절 통증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무릎 관절염 재활을 할 때 치료 중에 하나로 이런 뒤로 걷기를 좀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또 그린카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저염식단인데요. 정말 그 채소를 생으로 드시고 간을 별로 치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불고기도 안 먹어요. 양념 많이 한 거는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저염식 식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69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골다공증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세 이상의 여성분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 유병률이 68.5%입니다. 그런데 이게 골 감소증까지 포함하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현실인데 우리 어머니는 골다공증 검사도 정상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박수 해야 되겠다. 골다공증. 네,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서 뼈까지 건강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나 너무 궁금한 게 사위 그 우리 백 선생님이 해주신 그런 거 안 드세요? 네, 그 음식은요? 아니요, 먹어요, 맛있게. 맛있게 먹는데
맛있는 거는 먹으면 또 계속 먹게 돼요. 그걸 알아서 제가 조절을 하죠. 조절을? 이제 어느 정도 먹었다 싶으면 그냥 치카치카 하러 가요. 아, 그게 치카치카 돼요? 그게 조절이 되세요? 그러면 네. 또 음식이 나와 장모님 드세요 그러거든요. 네. 그럼 내가 이따 갔는데 그럼 아 그러는데 야, 그 정도로 내가 난 그 집에 가서 내 몸 내가 지킨다. 아니 그 어머니 혹시 백주부가 줘가지고 남잖아요. 그거 쟤한테 다 주세요. 그 어머님 안 드신 내려면 백주부가 되게 서운해 안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나머지 또 제가 다 먹어요. 그걸 내한테 좀 보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편이 요리를 하면은 난 양치했네. 다시 하면 되지 양치는. 자 그럼 여기서 사위한테 영상 편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위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약간 소식하는 거니까 조금 먹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사위. 사랑해, 사랑해. 아, 그래도 또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왠지 레드카드에 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도. 자 볼게요. 자, 단백질 부족이 나왔네요. 첫 번째가요. 관찰 결과, 채소와 과일 위주로 섭취했던 달인의 식탁. 어머니, 단백질 식품들은 다 어디로 간 거죠? 네, 근데 단백질 섭취량이 자기 몸무게를 그람수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kg이면 60g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좀 적은 3분의 2 정도의 양, 30에서 40g 정도는 적어도 하루에 드시는 게 좋겠고 또 채소 드시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으신 거니까 단백질 섭취 잘하면서 균형 있게 사시면 아예 뭐 얼마든지 더 청춘으로 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는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머니. 자 하나. 간식 과자 섭취. 그래, 네. 이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엄마가 좀 자주 드시는 그런 간식을 좀 들고 나왔거든요. 고구마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요. 떡 견과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떡이 좀 걸렸어요 마음에. 그런데 이거 다 건강식인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쉬지 않고 드시고 정말로 입에 달고 계세요. 계속 드시긴 하신다 근데. 네. 네. 오히려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떡, 과일 이러면은 그거 살찌는 음식, 안 좋은 음식 이렇게 얘기해왔잖아요. 이거는 당뇨가 있거나 뱃살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머님은 뱃살도 없어 뭐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걷고 움직이셔?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런 음식을 드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더 박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또 감히 박용호 선생님 의견에 또 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네. 실제로 어머님이 단백질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쑥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쑥이 들어간 게 2-3%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95% 이상은 결국 저것도 도정된 탄수화물인 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백질을 먹는 양을 조금 약간 늘리시고 저렇게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은 조금 더 줄이시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박용호 선생님 의견에 감히 반기를 살짝 소심하게 들어봤습니다. 예, 결국은 칼로리가 문제일 겁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 같은 걸 드시다 보면 고지혈증에 대한 걱정도 좀 들 수 있거든요. 네네. 혹시 고지혈증은 없으세요? 아니요, 제가. 과연 달인의 혈관 건강 상태는? 5년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아 정말요? 갱년기가 지나면 지방이 몸에 축적이 되니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엔자임? 같이 하나씩 해서 지금 거의 5년째 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했던 멘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줄이셔야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 배현호 선생님의 제 말씀대로 얘기 위주로 편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게 어머니 굉장히 많이 걸으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관절이라는 게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은 좀 닳는 것도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무릎 통증 발생이 24% 증가한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머니 이제 약간 이런 간식들 이런 것들 견과류 이런 콜레스테롤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